보자. 또 맞지? 이거. 자, one morning at about 11:30. 어느 날 아침, 오전 11시 반 정도 됐죠? 그때, I was speaking on the phone with a client. 나는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자, 고객 이름이 뭐야? 마이클. 응? 토마스죠. 동격이지, 이거는. 출신 고객이 뭐야? 어? 출신 고객. 무슨 주 출신이야? 뭐, 회사에. From Illinois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 이름이 일리노이잖아. 그러니까 일리노이주 출신에, 이렇게. 미국은 왜 50개 주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뭐 경기도 이렇게 부르면 얘네는 주가 50개 있잖아. 그러니까 일리노이주 출신? 어? 고객인 거야. 그 사람과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불행히도 I have to finish up a project by noon. 이 사람이랑 이제 통화하고 있는데 내가 낮 12시까지는 뭐 해야 되는 상황이야?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응? 그래서 casually, 그냥 일상적으로 mentioned, 언급하다거든. 이야기를 했죠. mentioned it to him.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한 거야.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내용이 뭐야? 바로 앞에 있는? 뭐야? 아니, 아니,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대? 12시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단 말이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 지금 근데 뭐 해야 되거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제 that, 그것은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that 이게 주어잖아. that is the signal. 보통 signal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that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that야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 that자를 안 했고 it was time, 이제 뭐 해야 할 시간이다? to start winding down the conversation. wind down 하면은 단어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죠. 서서히 끝내다지. 대화를 끝내고 뭐 할 시간이야? and talk only a minute or two longer. 1분에서 2분 정도만 좀 더 길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치? 보통 사람한테는 그런 의미일 거야. 근데, but not Michael. 마이클은 그렇지가 않았다. 내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the next thing I heard, 내가 들은 그 다음 얘기는 was a friendly, 되게 친절한 다운표의 얘기였어. Of course, Rail, we'll talk again soon. 그럼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클릭, 바로 끊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얘기를 하면 대화를 이제 끝내, 아 그래? 하고 이제 끝마치는 대화를 하면서 근데 1, 2분 정도 더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중에 통화하자 이렇게 끝났다. 이해가지? 그래서 내가 I stared at이 응시하다거든. I stared at the mouthpiece가 이제 그 수화기. 수화기를 딱 응시를 했죠. In amazement. 놀래가지고 응시하고 놀라기도 하고 admiration. 뭔가 감탄도 하면서 After he hung up. 그가 전화 끊은 후에. 전화 끊다가 hang up이죠. 옛날 전화기 왜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 공중전화 같이. 그래서 hang up이 전화 끊더라. 행의 과거지. 그러니까 공중전화 끊을 때 여기 걸지? 행이 걸다잖아. 그래서 이제 끊다라 표현이야. 그게 전화 끊고 나서 놀래갖고 또 감탄해서 수화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그는 이제 대박, 이제 이미 저 통화 끝났으니까 head PP를 쓴 거야. He had instantaneously. 그는 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그지? Had understood my imperatives.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해를 했던 거지. 그죠? imperative 단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한 일. 그래서 내 나의 이제 급한 일을 이해를 했던 거야. 됐나? I will always admire him. 나는 그를 항상 좋아할 것 같아 이제. for가 뭐뭐 때문에 이유 앞에 for를 많이 쓰죠? for가 두 번 나왔잖아. for his emotional prediction. 그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예측. 그리고 또 for giving me, 내게 또 뭘 줬어요? One of my most treasured telephone techniques. 가장 소중했던 전화 기술 중에 하나를 준 거야.
됐어? 근데 그 전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When someone says his time is tight. 시간이 타이트하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하면, 마이클처럼, 어? You have only 10 seconds. 응? 어? 그러면 10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됐어? 세컨드가 초잖아. Say one or two friendly sentences.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의 친절한 문장 말하고 어떻게? 행어. 끊으라는 거지. 이게 마이클한테서 배운 기술이다. 이런 의미다. 이해가? 네. 그럼 답 고를 수 있겠어? 네. 몇 번이 답이야? 5번. 그렇지.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나? 자, 다음. 단어부터 일단 봐봐. 단어부터. 단어부터. frustrating 하면은 좌절감을 주는 거죠. 원래 frustrate에서 나온 거지. 동사가 frustrate야. frustrate. 그죠? 그리고 get along, 사이좋게 지낸다고. resolve, 해결하다. resolve의 명사형이 resolution이죠. resolution. 해결책. 또는 뭐 결심, 새해 결심할 때. resolution. 오케이? 그 다음에 siblings. 단어 좀 어렵죠? 형제자매. discord. 불화. 불협화음. 응? 불화. fair. fair란 단어 알지? fair play 할 때. fair에다가 명사형 전미사 ness 붙여서 fairness. respect. 존중. 뭐 명사, 동사 다 되죠? self-control. 그 다음 negotiation. 원래 이것도 동사 형태는 negotiate잖아. negotiate. 그죠? negotiation. 그 다음에 interpret, 해석하다고, grasp, 파악하다, 이해하다. 원래는 이렇게 꽉 잡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꽉 쥐고 있다. 꽉 쥐고 있듯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sense of identity. identity가 정체라는 뜻이잖아. id라는 뜻이잖아. 정체성. 그 다음에, separate. 하면 형용사로는 분리되는데, 동사도 돼. separate. 이렇게 하면 분리하다라는 동사도 돼. 강세가 이제 뒤로 이동하지. separate 할 때는. 알았어? separate. 이렇게 읽을 때는 분리된. separate. 이렇게 하면 분리하다. 됐나? 그리고 rival 하면 rival이라는 단어 알죠? 근데 거기다 rivalry. 경쟁 관계를 말하는 거야. 또 이것도 resent에다가 명사형 전미사 ment 붙였지? resent. 이게 분개하는 거고, resentment, 분개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내용을 보자고. 응? 됐지?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for moms of children of any age 하고 is가 동사입니다. 원이 주어일 때. 그러니까 one of가 뭐뭐 중에 하나죠. 그 다음, the most frustrating issues. 가장 frustrating issues. 좌절감을 주는 이슈 중 하나. 누구에게? 엄마들한테. 엄마들한테. 애기 엄마들한테. 근데 of any age잖아. 어느 연령대든 하여간 자식을 둔 엄마들한테. 됐어? 어느 연령대든. 긍정문에 N 있으면 어떤 뭐뭐라도. 이런 뜻이거든. 응? 어느 연령대든 간에 어쨌든 children, 아이가 있는 엄마들한테 가장 좌절감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됐니? 이즈가 뭐뭐다고? 요거 동명사가 뭐야? 가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어? Having kids who cannot get along. 이해가? 그래가지고 get along이 잘 지내다라는 뜻이거든. 어? 그러니까 잘 지내지를 못하는 그런 애를 갖고 있는 거. 알았지? 그게 가장 참 힘든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애가 왕따요. 이런 거. 이게 가장 힘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우리 애가 친구가 없어. 아, 이걸 부모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애를 찾아다니면서 야, 내 아들이랑 놀아줘. 아이, 답이 없는 얘기잖아, 진짜. 어?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이제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사이좋게 못 지내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야, 여기. 그래서 here is a word of wisdom. 여기 지혜의 한마디가 있다. 됐어? Life. 원래 인생이란 is about problem solving. 문제를 푸는 것과 연관된 게 원래 인생이다. Resolve가 아까 해결하다라는 뜻이었지? Resolving sibling discord.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형제 자매 간의 불화, 싸움 말하는 거야. 그게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을 resolving, 해결해 주는 건 teaching, 가르쳐 준다지. Important life skills and lessons. 이게 목적이라고. 중요한 삶의 기술과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About에 걸리는 게 여러 개 나왔어. Fairness, 공정함. Respect for others, 타인에 대한 존중. Self-control, 자제력. 그리고 negotiation, 협상. 됐나? 이런 것에 대한 스킬과 레슨을 가르쳐 주는 거야. 됐니? 형제 자매야. 형제 자매 간의 그 다툼이 있잖아. 형제 자매 간의 다툼 같은 거를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은, 응? 이런 것들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응.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이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거 가져오진 좋아요. 앞에 거좀 지울게. 또 헷갈리니까. 이 가져오고 이거 진조야. 그러니까 understand의 이 대절에 딸리는 거. that 이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절 안에 있잖아. 여기 쉼표 찍고 while 이게 대절 안에 보니까 쉼표 이렇게 찍어놨지. 그치? 그러니까 대절 안에 이렇게 쉼표 찍고 이렇게 수식어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부사절을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while은 대조의 접속사죠.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뭐만은 동안이라고 해서 되는 경우보다는 비록 뭐뭐지만 또는 반면에 이렇게. 그래서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me.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니까. 그렇잖아. 같은 집에서 자라. 같은 집에서 자라는데도 각자가 경험하는 게 세상을 경험하는 게 어때?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다는 거지. 같은 집에서 크는데도 세상을 경험하는 게 달라요. 인터프리트 뜻이 뭐야? 아까 좁혀있잖아. 해석하다. 세상을 해석하는 게 through their own eyes야. through가 몸을 통해서죠. 자기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지. 각자 자신의 시각으로. 자, 우리는 부모로서, as parents, 부모로서, we can help them best. 우리가 그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건, 뭐할때 제일 잘 도와준대? We encourage them. 격려를 해줘야 돼. 뭐 하게? 야, 이거, encourage가 오형식 동사인데, 어쨌든 encourage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지. 그러니까 목적 보호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지. 응? 뭐 써야 돼? to see, 이렇게 써야지. 응?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 보호, 응? 목적의 행위를 표현할 때 to 부정사를 쓰죠. 전반적으로.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걔네들 격려를 해야 돼요. To see their individual gift. gift가 여기서는 선물 말고 재능이야. 탤런트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개개의 어떤 gift. 알았지? 재능과 그들만의 독특한 탤런트. 요런 거를 좀 깨닫게. 응? 볼수 있게 인커리지 하는 거. 이게 부모로서 제일 잘 도와주는 거야. 이해가? 자, as가 뜻이 많죠? As they begin to grasp a sense of their identity. 이게 a sense of their identity가 아까 뭐였지?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녀들 아니야. 자녀들이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해. 이해가? 그래가지고 separate from their 봐봐라. 각자가 정체성을 가지면서 separate 이게 쉼표에서 보충 설명이야. 됐나?
해지는 이제 뭐뭐 함에 따라 또는 뭐뭐 뭐뭐 할때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각자가 정체성을 가지면서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형제자매랑도 구별이 되겠죠. And even from us. 그리고 여기서 us는 우리 부모를 말하는 부모들이야, 부모들. 부모로부터도 분리될 거 아니야? 그럴 때이 라이벌 관계가 will get easier, 더 쉬워진대. 응? 편안해진대. 각자가 자신의 개성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경쟁을 하는 그런 공기가 아니라는 거지. 각자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그런 공기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라이벌 관계가 좀 편해질 거다. 이렇게 된다. 됐어? 또한 이것도 가조어다. 이게 또 가조어야. 이게 동사고. 진조어가 not. 이게 진조어야. 이게 진짜 조어야. 이게 가짜 조어. 됐어? 그래서 안 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뭐라 하지 말래? Not to compare one child to the other one. 한 아이를 다른 아이랑 뭐 하지 말래? Not to compare. 비교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That 그렇게 비교해버리면 뭘 일으켜? Resentment, 분개감을 일으킨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피자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잘 부모로서 해결을 해줄까? 각자의 개성을 좀 살리는 쪽으로 일을 풀어가라.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답을 그런 거 골라야 되겠지. 그렇죠? 3번이 답이죠. 다음. 두 번째 거. 단어부터 봐라. 단어 보면 individual, 명사로 썼고 얘 형용사도 돼. 아까도 봤지만은. 아까 예문에서는 아까 1번 지문에서는 individual, 개별적인 개개인의 이런 뜻이었죠. 형용사도 되는 거지. 업조를 관찰하다, harmful, 해로운, disrupt, 방해하다, 막다, commercial, 상업해, wipe out,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파괴하다. coast가 해안이지. coastal, 해안이. 그러니까 이번에 육지 근처 땅을 코스트라고 그러는 거야. 코스트. 콜 석탄, cooling water, intake. 원래 동사도 take in 이렇게 되는 건데 intake에서 명사로 만든 거네. 그다음 오션아그래퍼. 오션 연구하는 사람이죠. 오션아그래퍼, 해양학자. 그다음 threaten, 위협하다고. 이거 to 부정사야. to 부정사에 어떤 위협을 하다 이런 의미야. 됐어? 자, 그러면 보자. Jellyfish가 보통 발견될 때, Jellyfish are often found 발견될 때 어떻게 발견돼? In large swarms. 또는 bloom. 보여? Jellyfish가 발견될 때 large swarm이나 blooms of thousands, even millions of individuals야. 수천 마리 심지어는 수백만 마리로 된 떼거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해파리가 발견될 때 항상 떼거지로 발견된다. 자주, 오픈, 자주. 알았지? 자주 그렇다는 거야. 최근에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 number of these blooms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온 거. 대량 출현의 그 수가 알았지? 그다음 observed by scientists and fishers 이렇게. 이거는 꾸며주겠죠? 과학자와 어부들에 의해서 관측된 이런 대량 출현의 수가 이게 조야. 동사가 그래서 has 단수형을 쓰는 거야. has been rising 계속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사례가 그러니까 대량 출현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해가요? 심지어는 걔네들 있잖아. 근데 데이라고 받았는데 데이라고 받은 건 이제 these blooms를 받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길이가 as long as 5 to 6 city blocks야.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블록으로 치면 우리가 원, 한 우리가 왜 지금 미금역이잖아. 그럼 미금역 이렇게 한 블록이거든. 맞지? 그리고 건널목 있고 또 그다음 블록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 블록이 몇 개? 5개에서 6개 정도 길이라는 거야. 이해가? 종종 그 정도 길이가 되고 또 어떤 메가 블룸은 그러니까 진짜 큰 블룸이 큰 무리가 되는 거죠. 얘네는 길이가 무리 어때요? 300m. 그러니까 1000피트 정도 된다는 거지. 됐나?
그리고 이 블룸들은 또한 굉장히 많은 해로운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어 넘버로브라 그랬지. 그럼 뒤에 뒤에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어 넘버로브 많은이라는 표현을 썼겠지. 어? 어 넘버로브니까 이펙트가 돼야 되겠지. 알겠어? 코즈가 또 일으키다. 그리고 걔네들은 비치 클로징스 해변을 클로징 폐쇄하는 걸 일으키는 거예요. 선생님 좀 지울게. 헷갈리니까. 앞에 거 좀 지우고. 그러고 디슬럽트가 또 동사죠. 또 와이프 아웃이 또 동사고. 마지막으로 and close 이렇게 네 개의 동사고요. 됐나? 첫 번째 하는 일은 beach closings 해변을 폐쇄하게 만들어. cause가 이렇게 되는 뜻이잖아. 두 번째 disrupt 아까 했지. 뭐라고 지 방해하다지. commercial fishing operations 그래서 상업적인 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죠. by ing 뭐 함으로써 by clogging clogging가 여기 clog 막다라고 돼 있죠. 또 by clogging이었으니까 이쪽도 뭐가 돼야 돼? tearing 이거 tear이 아니라 tear 찢다. tear이 눈물이지. 동사로 쓰이면 찢다야. 발음도 바뀌어 tear. 어? 이해가? 그러니까 by tearing holes in net야. net가 그물 아니야. net가 그물이야. 그물 그물에 있는 그물에다 구멍을 찢어. 이해가? 구멍을 더 크게 만든다는 소리겠지. 아, 그 물고기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어업 활동도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물에 있는 구멍을 막아버리거나 찢어버린다는 소리야. 그래갖고 어업 활동을 방해한다고. 됐나? 그리고 wipe out, 싹 쓸어서 없애버려. Coastal fish farms. 야, 물고기가 있는 농장이니까 양식장이지. 어? 해안가 양식장을 싹 없애버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clog가 막다라고 계속 나오죠. ship engines 배 어? 엔진을 막히게 하는 거 배 엔진을 막히게 하는 거 이해가 나? 또한 they can also close down 또 뭘 폐쇄시켜버리냐면 coal burning 석탄을 태우거나 nuclear 원자력을 이용한 plants 어? 발전소 같은 거 오케이? 이런 것도 폐쇄시키는데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하냐? By blocking their cooling water intakes. 뭘 막아버려? 원래 발전소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냉각수를, 어?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야, 얘네가. 흡수 못하게 한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according to Chinese oceanographer Wei Hao, 중국의 해양학자 Wei Hao랑, and other marine scientists, 다른 또 해양과학자들에 따르면, 됐어? The startling. 그 놀라울 정도의 startling. 놀라게 하다. startling. 그 놀라게 하는 growth가 성장이죠. jellyfish population은 꼭 인구라고 하지 말고, 개체수. jellyfish 해파리 개체수의 놀라운 증가가 threaten. 위협한다는 거 아니야? to upset.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거야. marine food webs. 해양의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먹이망을 교란시키고 또한 ecosystem services, 생태계 서비스도 업셋한다는 거지. 이해가나? 그럼 업셋이 엎어놓는 거야. 세팅되어 있는 걸 업셋, 뒤집어놓는 거라고. 이해가? 그러고 지금 보면 threatens, 이게 동사잖아, 그지? 그리고 to upset 이렇게 돼있지. 여기 end 다음에 turn 이렇게 돼 있지. s 안 붙어 있지. 그러니까 to upset, to turn 이렇게 되는 거라고. to를 한 번만 쓴 거야. 병렬 구문이야. 됐나? 그럼 jellyfish 개체수의 이 놀라운 증가가 threatens, 위협을 주는 거죠. 첫 번째는 upset. 두 번째는 turn. 됐어? 그럼 turn 이하를 봐. Turn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오션 에어리얼스.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은, 높은 그런 바닷가 지역을 뭘로 만들어 버려? Into jellyfish empires. 해파리 제국으로 만들어 버릴, 응? 그런 위협을 해 준다는 거야. 해파리 이거 아. 정답.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지. 3번이 답이죠. 오케이? 자, 다음. 이거 마지막 질문. 이거 보면, 자, 단어부터 볼까? PL이 응? 가로치고 PL. 아, 복수형. Plural. 복수형. Plural. 이런 뜻이야. 복수형. 단수 복수할 때. 알았지? Desired 하면은, Desired이 원래 바라다잖아. 그러니까 Desired. 바래지는 대상이 되는 바람직한. 그죠? Discipline은 훈육, 규율이나 훈육. 알았지?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야. 가르침. 그래서 이게 과목이라는 뜻도 있잖아. 어? 어떤 학문, 이런 뜻도 있는 거야. 가르침과 관련된 거. 그리고 as per, 뭐뭐에 따라. 어? 그 다음에 norm, 표준. 그지? describe, 설명하다. illicit 하면 이끌어내다. 그 다음에 advisable, 충고할 만한, 권할 만한. 원이 경고하다죠. 어? in advance, 미리. punish, 벌주다고. conform to, 전치사다. 전치사. 뭐뭐에 순응하다. 그 다음 significance. 이거는 원래는 형용사가 significant죠. 명사가 significance. important, importance랑 비슷하죠. 오케이? 자, 됐지? 그럼 정리됐어? 그리고 이제 다시 오면 자, if a child is not able to display 하면 display 뜻이 보여주다. 진열하다니까 보여주다, 전시하다. 그럼 아이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죠. not able, be able to죠. 응? 아이가 못 보여줘. 또 desired, 바람직한, discipline. 응? 교육상태, 근육상태를 보여주지 못해. 예절을 보여주지 못해. 혹은 또 display behavior, 행동을 또 보여주지 못해. 잠깐만, 이건 행동을 보여주지 못해가 아니구나. 5월이 연결하는 게 to display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is랑 display를 연결하는 거네.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심표 이렇게 되어있네. 그러니까 대등 접속사 end나 5월 같은 게 있잖아. 지금 5월 앞뒤가 A월 B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나 얘는 같은 형태여야 되는 거야. 이게 동사원형이면 앞에 있는 동사원형 디스플레이 얘랑 연결했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얘랑 연결이 된 거면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3인칭 단수니까. 근데 다음 걸 보니까 which is inappropriate as per family norms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꾸며주거든 지금. 그러면 이게 동사 형태가 돼야 되겠네. 해석상. 해석상 보면 which is inappropriate야. inappropriate. appropriate가 적절하는 건데 inappropriate니까 적절하지 못한 거잖아. as per는 뭐뭐에 따르면 family norms 가족의 어떤 가족 기준 가족들의 규범에 따르면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아이가 보여줄 경우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둘 다 부정적인 사례니까. 지금 바람직한 어떤 예절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displays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주어 진조야. to 부정사가 중요하다. to communicate and discuss. 같이 소통을 하면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 The issue. 그 issue. 그 다음에 여기 단어 어려운 거 적혀있죠?
threadbare with the child. 그 고질적인 그 이슈이지, 이거. 이거를 그 아이하고, 어? 알았어? 어,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얘기하면서, 문장 끝나고 ing 쓰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분사구문이니까. 그래서 describe,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 clearly, 명확하게. family, boundaries. 가족들이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boundary가 뭐냐면, 경계거든, 경계. boundary, 경계. 경계. 한계. 이런 거. 이렇게. 한계. 요 정도까지만 봐준다. 이런 한계 같은 걸 설명해 주라는 거지. 아니면 or whatever. 아니면 뭐 뭐든지 하여튼 그런 걸 설명을 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한마디로 그냥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가?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보여. 그럼 그 가만 냅둬야 돼? 아니지. 얘기를 해야지. 응? 커뮤니케이트. 얘기를 하라는 거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되 어디까지가 괜찮은 행동이다라는 패밀리 바운더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또는 그 관련된 걸 얘기를 하라는 거지. 됐나? 어, 애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얘기해라. 이게 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야. 알았죠? 요거는 이제 아까 displays라고 붙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애는 children must be educated. 교육 받아야지. 수능 때 쓴 거 잘한 거야. 교육 받아야지. About the limits. 한계, 제한. 그들이 뭐 하면 안 되는 한계야. They shall not cross. 건너면 안 되는 거. 네? 넘어서면 안 되는 한계, 제한을. 요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cross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그들이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제한, 한계나 이런 걸 배워야지. 어, 대신에 위치가 생략됐겠죠. 사물이니까. 선행사 리미트가 사물이잖아. 됐어? 어, 지금 이 구조가 복잡한데,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니까 다음 문장 잘 봐봐.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s 하고 구조는 복잡하지만 여기 심표 있지. 그리고 여기 다운표는 어차피 다운표끼리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여기 심표 하나 더 있지. 이해가? 그럼 서치에즈부터 여기까지는 보충 설명인 거야. 가운데 수식어 보충 설명 들어간 거라고. 삽입구문으로. 이렇게 심표 심표하고 삽입구문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주어는 커뮤니케이팅이야. 그리고 동사는 does help. 이게 동사야. 됐니? 그리고 긍정문인데 does help 쓴 거는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정말 그렇다. 원래 help 쓰면 되잖아. 그냥 help 쓰면 될 걸 does help 이렇게 하는 거.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 동사를 강조할 때 do나 does, did 이런 거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쓰잖아. I love가 아니라 I do love you 이런 표현 쓴다고. 이해했어? 됐어 이거? 그러니까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단순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does help, 도움이 된다는 거야. communicating 동명사가 주어잖아. 동명사가 주어거든. 응? 근데 help 전까지 동사 하나 없어. 가운데 거야. 어차피 수식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communicating이 주어, does help가 동사 붙이잖아. 동사잖아. 응? 네. 그리고 help는 뒤에다가 동사 원형 써도 되죠. 투 생략된 거 써도 되지, 이렇게. 응?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 끌어내는 걸 도와준다는 거지. 응? 이끌어내는 걸 도와주는 거야. The desired discipline. 바람직한 예절. 됐나? 그리고 간단한 언어, simple language야. 단순한 언어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such as 뭐뭐와 같은 하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다운표 친구. 이제 다운표 친구를 읽어봐. Such acts are never performed in the family. 그런 행동은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에서는 performed, 이루어진 적이 없다. perform이 수행하다거든? I do not consider 생각하다지. I do not consider your behavior to be right. 나는 네 행동이 옳다라고는 생각 안 한다.
와 같은. 됐어? 우리 가족들은 그런 행동 안 해. 혹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난 네 행동이 옳은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etc. 등등. 이렇게 단순한 언어로다가 커뮤니케이팅을 하는 것. 이게 does help. 도움이 된다. 어? illicit. 끌어내는데. 원하는 예제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그리고 and 그리고 if the child tries to cross the limit, 자꾸 애가 try to가 노력하다잖아. 이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 자꾸 넘어서려고 할 때는 됐어? it is advisable. 역시 이시 가져오고 to 부정사가 진조야. to 부정사를 advisable, 권고할 만하다. 됐어요? to warn the child. 애한테 뭐 하라는 거야? 경고를 하라는 거야. in advance, 미리.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punish him or her later. 나중에 그 하고 나서 나중에 걔를 벌하기보다는 조짐이 보일 때 하지마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경고를 하라는 거야. 다 하고 나서 이리 와 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해가? 게다가 자 이번에도 또 문장 구조가 또 게다가 explain to the child 하고 가버려.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family norms and remain within family boundaries.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동사야. helps. explaining 설명하는 것. 동명사가 좋아요. 동명사 좋아요. 아이한테 내가 지금 괄호를 묶어놨잖아. 간접 의문이잖아. 이 간접 의문문을 설명하는 게 helps,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 다음에 helps가 동사고, 요게 목적어, 그 다음에 이게 to 부정사가 목적보호잖아. 응? 괄호 안에 걸 애한테 설명을 하는 게 I로 하여금 to respect, 존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The significance, 그 중요성을 of family boundaries, 가족의 어떤 응? 가족들이 지키는 어떤 경계, 응? 기준 이런 거 이런 거를 존중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to respect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to learn도 또 나왔잖아. 이게 또 목적보 아니야. 오형식이다. 어. 원래 목적보로 to 부정사를 썼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목적어의 행위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to 부정사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사가 본 이제 문장 전체의 동사가 지각 동사나 사역 동사일 때만 to 부정사 대신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는 전부 다 to 부정사를 쓰는 게 많죠. 목적어의 행위를 표현할 때. 그래가지고 I로 하여금 가족이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의 한계 이런 거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거, 어? 존중하게 도와주는 거군. 됐나? 그리고 I로 하여금 배우게 도와주는 거야. To learn to be happy within that frame.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그 틀이거든, 틀. 그 기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됐어? 배우기에 도움이 된다는, 도와준다는 거지.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 해석해봐야지. 의문사. 왜 걔네들의 그 행동이 confirm to가 뭐뭐에 순응하다거든?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remain이란 말이야. 이제 아이를 받을 때는 성별을 이치로 그냥 받아 중성으로 받아요. its behavior 그 아이의 행동이 됐나? conform must conform must remain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conform to는 뭐뭐에 순응하다 뭐뭐에 따르다지. 아이의 행동이 가족들의 norms 기준에 맞춰야 되고 어? remain은 머무르다잖아. within family boundaries 가족들의 어떤 그 기준 한계 내에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애한테 설명을 하면 어? 그러면 애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 중요성을 어? 존중할 거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놀면서 그 틀 안에서도 그 가족의 어떤 규범 내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한테 부모는 결국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기를 해주라는 거 아니야. 설명을 해주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네.
몇 번이 답이야? 4번. 어, 4번이 답이지. 됐어? 이렇게 하고, 워프 풀어보고, 내가 문제 안 줬나? 어. 자신 있으면 바로 변형 문제 풀어보면 돼.